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룬세프입니다. 그리고 펌펌입니다. 펌펌입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데이지. 데이지 어떤 데이지냐? 그냥 데이지를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데이지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쉽고 아니면 응용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기존 영상을 지울 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데이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가시죠. 자, 먼저 저는 이제 줄기는 솔직히 거의 그냥 그대로 꺾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줄기는 마지막에 불도록 하겠고요. 꽃잎은 저는 네, 파스텔 메이트 옐로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지 만들 때 1.6초로 하는 게 제일 이쁘더라고요. 접어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네, 접어서 말 그대로 그냥 접어서 꼬아주면 접어꼬기다 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방울을 먼저 만들고 꼬아주는 방법도 접어꼬기죠. 네, 똑같습니다. 단 이렇게 방울을 만들고 그 다음 접어꼬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빵빵한 느낌, 완전 지금 각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각진 모양, 이제 아래쪽도 보시면 각지게 되기 때문에 가운데 호스를 들어가는 그 가운데가 굉장히 빵빵해져요. 이거는 제가 어차피 다시 빵빵하게 만드는 건 나중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접어꼬기 어떤 방식으로든 해줍니다. 단 마사지 해가지고 조금 처음엔 얇게 해줄게요. 네, 한 두 번 정도만 꼬아주시고 첫 번째 방울은 주입구 통과시켜서 네, 놔주시고요. 두 번째 것까지는 만들어 볼게요. 근데 외국 영상 보니까 이걸 이렇게 비교하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접었으니까 이렇게 방울 만들어서 한번 꼬아볼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크기를 맞추더라고요. 공기도 이렇게 빼면서 하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이거를 여러분들 기준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이거랑 똑같은 크기가 될 정도로 접어서 가운데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서 돌려주세요. 그 다음 넘겨서 세 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크기가 됐죠? 그 다음 또 접어주세요. 눌러주시고 크기 맞춘 다음에 눌러주세요. 그 다음 돌려주세요. 그리고 또 이 꽃잎 사이로 들어가세요. 또 다시 돌아오고 네. 이런 식으로 접고 넘기고 해서 데이지도 들어가고요. 벌써 꽃잎 두 개밖에 안 남았네. 네, 접어꼬기의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네, 방법이 뭐가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했을 때 가장 비율을 맞추기 쉬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난 이 방법으로는 비율이 신기하게 안 맞는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데이지를 더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 네, 살짝 여유가 남죠. 네, 살짝 뾰족뾰족하고 근데 반면에 얘는 네, 굉장히 틈도 별로 없고 뭔가 뭉툭하죠. 네, 이런 식으로 쉐입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접어꼬기의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공기를 얼마나 여유 있게 조금 텐션을 유지하면서 만드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여기로 돌아가는 건 힘들어요. 이렇게 잘 보이나? 내 눈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힘들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꽃잎 하나하나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물론 꼬이는 방향대로 돌려야 되겠죠? 계속 돌려볼게요. 이거를 두 개씩 잡고 그냥 세 개씩 잡고 두 개씩 잡고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텐션이 점점 쫄리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텐션을 좀 잡아보면 네, 보시면 거의 유사해졌죠. 네, 틈이 없고 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처음에는 여유롭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 꼬아가지고 텐션을 좀 원하는 쉐입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텐션 자체를 애초에 두껍게 가져가시면 다시 못 돌아오니까 이제 작게 가져가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애초에 빵빵한 쉐입이 좋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빵빵한 쉐입이면 무조건 되게 풍성해 보이고 좋은 거 아니냐? 약간 뽀송뽀송해 보이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데이지의 활용 방법도 알려드린다 그랬죠? 이 데이지 꽃잎을 돌릴 거예요. 네. 이렇게 회전 질감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빵빵한 쉐입을 가져가게 되면 회전을 주기도 어렵고 그리고 회전을 줘도 티가 잘 안 납니다. 자, 다시 원래 쉐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편집으로 뾱 하고 갈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회전을 주게 되면 네, 확실히 결이 보이죠? 네, 회전 질감도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회전을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빵빵한 쉐입으로 하게 되면 회전은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펌프가 요거는 꼭 알려주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비율이 살짝 안 맞아요. 근데 보통 안 맞으면 이런 식으로 틀어져 있거든요. 네, 비율이 다 다르죠. 네. 이 상태에서 내가 잘못 만들었네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 사이를 벌려서 넣어보기도 해보고 네, 계속 마사지도 해보고 하면서 텐션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단 가운데가 조금 다르겠죠. 하지만 저희는 꽃술로 막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만 보는 거예요. 이게 정구 안에 들어가는지 보시면 지금 요게 조금 튀어나와 있고 요것도 조금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전체적인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밸런스가 맞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사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비율을 맞출 수 있으니까 베이지 전부 다 똑같은 비율 하나하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멀리서 전체적인 비율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또 펌프의 팁인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아직도 빠져있다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눌러버리면 돼요. 이렇게 눌러버리면 위에서 봤을 때는 아예 똑같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물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볼록하거나 튀어나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데이지가 정면을 보는 꽃이잖아요. 이걸 옆에서 보면서 이거 비율이 안 맞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일단 데이지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팁이 다르고 펌프가 알고 있는 팁이 다른 만큼 정말 다양한 팁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도 있기 때문에 데이지가 그만큼 저희 영상에서도 인기도 많고 가장 파생된 게 많죠. 근데 데이지 버전 1.7까지 나오나? 7까지 나와 있죠. 물론 뭐 스타 데이지 뭐 이런 데이지까지 합치면 더 엄청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지를 일단 계속해서 만들 일이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더 화려한 꽃들도 많이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꽃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 요 데이지니까 요 기본기에 충실한 데이지 정말 여러 가지 쉐입으로도 해보시고 3개 비율 다르게 하고 또 3개 비율 작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잡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영상 찍으면서만 봐도 지금 네, 같은 데이지인데도 여러 가지를 만들었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응용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펌프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일단 데이지 완성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요거? 알겠습니다. 요걸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꽃술은? 튤립고기. 자, 꽃술 만약에 튤립고기로 하시게 된다면 네, 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펌프는 뭐 이게 근본이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매듭 있죠? 매듭을 잡고 네, 그대로 매듭 채로 잡고 넘기는 겁니다. 보면 꽃술은 여기 있고 매듭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잡고 넘겼으면 그대로 다시 매듭채로 다시 넘겼다가 다시 뒤로 가서 네, 한 바퀴 반을 꼬아주신 상태에서 꽃술을 자리를 잡아주시면 네, 이렇게 꽃술, 튤립고기 꽃술 데이지가 완성이 됩니다. 네, 색조합이 반대로 된 것 같기도 하다. 무튼 이렇게 해서 데이지를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데이지 만들다가 또 궁금하신 거나 이제 그런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쉬운 방법과 응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긴다고 하면 또 한번 데이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히 계세요!